자, 이번에는 4번을 순서 한번 해볼게요. 4번은 이제 토끼 해녀 몸통을 조립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주의할 거는 본드 천연 본드 너무 많이 붙이지 마시고요. 방향이 있어요. 요거는 요쪽 요런 식으로 그림처럼 요쪽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나중에 이렇게 붙으면 팔이 여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의할 건 이런 모양으로 뒀다가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이것도 본드를 칠할 때이 부분을 칠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발라서 붙여주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부품 11번, 12번, 12번에다가 이제 이렇게 본드를 조심해서 너무 꽉 누르지 마시고요. 살살살살살살살살 해서 이런 식으로. 자, 요거 대고 이런 식으로 바닥에다 대고 쭉 하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칠해볼게요. 이렇게 학생들도 한번 시간 나면 지금 칠해보세요. 너무 많이 칠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또 본드 주의할 점은 다 쓰면 뚜껑을 닫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이죠. 이 부분. 이쪽 부분이네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해서 딱 맞춰서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테두리가 딱 맞으니까 테두리를 잘 붙여주시면. 그리고 혹시 본드가 살짝 이렇게 좀 나오는 부분은 손으로 하지 마시고요. 휴지 준비했다가 휴지를 닦아주셔도 돼요. 이제 조심해서. 자, 네, 이렇게 됐죠? 테두리도 이렇게 해서 눌러주세요. 누르고 한몇 분, 몇 초만 있으면 붙어요. 그런데 이게 주의할 건 본드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요. 곧바로 붙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심해서 붙여놨다가 한 2분, 1분 정도만 있으면 붙거든요. 붙었죠. 네, 한번 친구들도 한번 해보세요.